I just wanna dance. Oh, oh, you and I tonight. Won't you take a chance, my love? Don't be shy. Come and show me what you've got. 예, 안녕하세요. 안그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가 저희 집이고요. 세븐일레븐에서 제가 가장 맛있게 먹고 있는 안주거리 탑5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븐일레븐이 만든 제품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세븐일레븐 제품으로 제일 좋아하는 안주거리 5위 바로 가리가리 콩치즈입니다. 가리가리 콩치 가격은요, 가격은 100엔입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먹어볼게요. 자, 요걸 이렇게 열게 되면요 치즈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자, 안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진한 치즈 냄새가 납니다. 술안주를 샀으니까 술도 한잔 해야 되겠죠. 생맥주캔 요렇게 돼 있죠. 요런 식으로 위를 따면은 거품이 아주 고운 거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238엔입니다 요거 한번 또 먹어볼게요. 자, 요건요 이렇게 따게 되면은 거품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살 따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오죠.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맛있어. 캔맥주에서 생맥주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세븐일레븐 PB 상품 중에서 안주로 4위 발표하겠습니다. 4위는요 시미가 카오루 이카야키. 자, 요거는 요거는 이제 오징어에다가 시치미를 뿌렸는데 가격은요 가격은 350엔입니다 요건 제가 그릇에 한번 넣어가지고 갖고 와볼게요. 요렇게 열면은 아, 냄새가 진짜 시치미 냄새가 아주 장렬합니다. 매운 걸 좀 좋아합니다. 저 먹어보겠습니다. 뭐 맛있어. 고춧가루보다는 그 일본 시치미니까 약간 일본식의 고춧가루 뭐 이런 느낌인데 맛이 괜찮아요. 짭짤하니 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술도 한 잔. 아, 이런 맛을 낼 수 있지. 캔맥주로 대단합니다. 아사히 화이팅입니다. 자, 이제 3위 가겠습니다. 3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안주 3위 소개하겠습니다. 아카미시 카이라는 278엔입니다 요거는 아주 먹는 게 간단해요. 그래서 와사비하고 간장이 다 같이 들어있어요. 간장을 먼저 뿌려주고요. 와사비를 자, 술을 부르는 안주 아사히. 요것도 마찬가지로 세븐일레븐에서만 판매하는 겁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긴노비를 제이타쿠나마.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그 호브로 만들잖아요 맥주는. 그 호브의 향기가 굉장히 진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컵을 갖고 와봤고요. 아까 그 긴노비로 제이타쿠 오 고품이 잘 다르죠? 네. 아, 진해! 아, 마요네즈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일본 분들한테 이게 너무 매워서. 매운 게 많이 없어져. 맛있네. 아카니시. 아카니시. 계속 먹을 수 있는 안주죠. 5위까지 갈 필요도 없어. 3이면 충분해. 치즈 카리카리는 진짜 카리카리 바삭바삭합니다. 치즈 맛이 어마무시하게 나요. 이걸 한번 강추드립니다. 치즈 카리카리는 결국 이렇게 되는데 뒤에 한번 보실래요? 다음 2위를 가야 되는데 2위는 나카모토라고 써있는 겁니다. 중본 중 내리마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라면집입니다. 맵기로 유명하죠. 근데 매운 것은 된장 맛으로 맵기 때문에 한국 사람한테 맞을 수 있어요. 소리 들리시죠? 이건 밥입니다. 가격은요 210엔입니다 요거는 정말 제가 강추합니다. 모코탄메 나카모토 모코탄메. 요거 이제 우에노도 있어요.
체인점이 세븐일레븐에서 나온 브류, 더 브류라고 하는 요거는 세븐일레븐 브랜드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팔진 않아요. 세븐일레븐에서만 살 수 있는 이제 맥주입니다. 가격도 말이죠. 124엔입니다. 마지막까지 자, 거품 예술이죠? 거품 예술이죠? 자, 마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섞어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가 잘 섞이게끔 오일을 배신하지 않는 맛. 세븐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 편안하게 다음 여행지로 출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일 먹었으면 좋겠어요. 세븐일레븐 브랜드로 나와 있는 레몬사화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븐일레븐의 레몬사화는요, 무당 레몬사화라고 하는 겁니다. 가격은요, 100엔입니다. 싸죠. 알코올 도수가 7도나 됩니다. 얼음을 같이 넣어서 먹는 게 좋아요. 제가 얼음 좀 갖고 올게요. 계속 땀이 나네. 1위입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제가 술안주를 먹는 세븐일레븐의 안주뿐만이 아닌 하여튼 모든 걸 다 합쳐서 1위가 뭐냐? 바로 긴노 함바그. 긴노 함바그. 긴노 함바그. 가격은요, 398엔입니다. 전자레인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요 상태로 잘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넘어지지 않게. 3분 20초. 어떻게 편의점에서 이런 햄버거 맛이 나지? 고기의 비린내라든지 아니면 인스턴트 맛이라든지 이런 게 날 수 있잖아요. 1도 없습니다. 1도. 일반 전문점에서 파는 햄버거하고 맛이 비슷해요. 이 소스가 또 아주 남달라요. 이 소스는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이것도 충분히 술안주로 충분히 가능하세요. 이 소스가 맛있어요. 이 소스가 나중에 김밥에다가 끓여 먹고 싶어. 우리의 마지막 친구는 마지막 친구. 끝까지 남아준다. 자, 이거 예술입니다. 네, 1위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안주를 먹을 수 있는 세븐일레븐 베스트 5를 제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것보다도 취향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저 개인적으로 안그레가 좋아하는 술안주로 먹을 만한 베스트 5를 제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안그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